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신형 그랜저 런칭 행사장에 다녀왔는데요. 사전 계약 대수가 11일 만에 역대 국산차 중 최고인 3만 2천 대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형 그랜저에 대한 인기가 엄청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신형 그랜저 외장 색상 8가지 중 6가지의 컬러와 인테리어 컬러 5가지 중 2가지의 컬러를 제가 직접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신형 그랜저 구입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주변에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리뷰를 준비해봤습니다. 신형 그랜저 6가지의 외장 컬러와 2가지의 내장 컬러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께서 선택하실 것 같은 화이트 크림 색상입니다. 완전히 하얀 화이트 색상으로서 이 색상은 10만원의 추가 금액이 발생이 되는 그런 색상입니다. 실제로 봤을 때 역시나 하얀색은 가장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색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신형 그랜저의 디자인과도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색상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화이트 크림 색상과 베이지 컬러의 인테리어를 조합을 한다면 굉장히 고급스럽고 세련된 그랜저가 탄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흰색은 역시나 모든 차에 잘 어울리다시피 신형 그랜저도 아주 잘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색상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컬러는 신형 그랜저에서 가장 많은 분들께서 선택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블랙 컬러입니다. 이번 신형 그랜저는 두 가지의 블랙 컬러를 지원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미드나잇 블랙, 두 번째는 블랙 포레스트라는 컬러입니다. 블랙 포레스트 컬러는 이번 신형 그랜저에서 처음으로 출시된 컬러인데요. 현재 이 색상이 블랙 포레스트인지 혹은 미드나잇 블랙인지 정확히 제가 판별은 못했어요. 하지만 블랙 색상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미드나잇 블랙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요. 블랙 포레스트는 아무래도 이번에 최초로 적용된 컬러이기 때문에 시승 행사 당시에서는 못 봤던 것 같습니다. 블랙은 이 한 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랙은 미드나잇 블랙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몰라요. 블랙 포레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두 차량 두 색상을 실제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둘 다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고 이 차량은 그랜저의 블랙 컬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하나의 이번 신형 그랜저에 새롭게 추가된 컬러인데요. 그로잉 실버라는 컬러입니다. 이 컬러는 캘리그라피 가장 최고급 트림에서만 선택할 수가 있는 그런 조금 유니크한 컬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봤을 때 고급감이 굉장히 뛰어난 컬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 그랜저 IJ에 있었던 그 도자기 색상 있잖아요. 그 도자기 색상은 실제로 보게 되면 굉장히 촌스럽고 좀 낯선 느낌이 드는데 요 색상, 요 그로잉 실버라는 컬러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실버와 베이지 그 어느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눈길이 머물렀던 차량 중에 한 대인데 정말 색상이 고급스럽고 참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들과 차별화되는 나만의 유니크한 컬러를 원하신다면 그로잉 실버를 선택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 컬러는 캘리그라피 최상위 트림에서만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 모델이나 익스클루시브 모델에서는 선택할 수 없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모습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를 가지고 있는 게 그로잉 실버 컬러입니다. 다음으로는 무난한 녹턴 그레이 컬러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두운 회색, G색이라고도 하죠. G색의 컬러를 가지고 있는 녹턴 그레이 컬러입니다. 약간 파란빛도 나는 것 같고요. 초록빛도 나는 것 같고
회색빛도 나는 것 같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굉장히 조금 다양한 컬러감을 가지는 컬러가 높턴 그레이 컬러가 되겠고요. 실제로 봤을 때는 좀 유지관리가 편하다, 세차를 안 하더라도 크게 티가 안 나는 그런 굉장히 무난하면서도 유지관리가 편안한 그런 컬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컬러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소나타 센슈어스 시승차에서 경험을 했었던 햄턴 그레이 색상인데요. 시멘트 색이라고도 요즘 많이 부르는데 요즘 이 컬러가 자동차 시장에서 굉장히 핫합니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그리고 랩핑 시장에서도 굉장히 핫한 그런 시멘트 색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냉정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신형 그랜저와는 조금 안 어울리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인 내 도색이 빛나지 않고 이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과 좀 잘 어울리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체적으로 이 반광 크롬으로 되어 있는 휠 디자인과 사이드 가니쉬 그리고 윈도우 라인과 크게 잘 어울리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도 매력적이긴 하지만 신형 그랜저와는 그렇게 잘 어울리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하지만 뭐 색상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색상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옥스포드 블루 컬러입니다. 전체적으로 살짝 푸른빛, 파란빛이 나는 컬러인데요. 어두운 곳에서 보면 거의 블랙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어두운 컬러를 가지고 있지만 빛을 받게 되면 전체적으로 파란빛을 띠는 굉장히 영롱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그리고 약간의 유니크함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컬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한 파란색이 조금 부담스럽지만 블랙은 조금 지루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한번 고민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 컬러고요. 확실히 일반 블랙보다는 조금 밝고 약간의 블루빛이 돌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기한 컬러이자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그런 컬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컬러도 신형 그랜저 디자인과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8가지 컬러 중에 6가지의 컬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찍지 못한 컬러가 쉬머링 실버라는 컬러와 블랙 포레스트 혹은 미드나잇 블랙. 블랙은 제가 찍었는데 블랙 포레스트인지 미드나잇 블랙인지 정확히 몰라서 블랙 한 가지 컬러와 쉬머링 실버 이 두 가지 컬러는 제가 시승했을 당시에 이 색상을 가진 차량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찍지 못하였는데 이렇게 6가지 컬러를 제가 보여드렸고, 다음으로는 인테리어 두 가지 컬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승했던 차량들은 모두 다 캘리그라피 가장 최상위 트림이었기 때문에 모두 다 퀼팅 나파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퀼팅 나파가죽 시트는 총 3가지 컬러로 조합이 되어 있는데요. 블랙 원톤과 카키 원톤 그리고 베이지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프리미엄이나 익스클루시브에서 선택할 수가 있는 그런 컬러들이에요. 그래서 캘리그라피에서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컬러 중에 제가 촬영해온 컬러는 블랙 원톤과 베이지 이렇게 2가지 컬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고 계시고 정말 실제로 봤을 때 너무도 화사하고 그랜저의 퀄리티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바로 그런 컬러인데요. 바로 베이지 컬러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베이지가 정말로 화사하고 투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감이 정말로 뛰어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국산차에서 이렇게 투톤 시트를 넣어주는 차량이 많지 않아요. 근데 신형 그랜저가 이번에 출시가 되면서 굉장히 색상 배합이나 이 퀄리티 자체가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시트와 에어백 핸들 커버는 모두 다 나파가죽 시트이기 때문에 촉감이나 재질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고급스럽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으로 가보게 되면 뒷좌석도 정말로 고급스러워요. 하지만 베이지 시트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사실 이 시트가 유지관리가 불편한 차량이다 보니까 쉽사리 선택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정말 예쁘지만 비가 온다거나 아이가 있다거나 뭐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린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컬러인데, 실제로 봤을 때 느낌은 아 딱 보자마자 아 요 컬러 너무 예쁘다, 너무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드는, 한눈에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컬러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인 컬러를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천장은 모두 다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 있는데 천장까지 모두 다 베이지 컬러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베이지 컬러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정말 리빙 스페이스다운, 거실에 앉아있는 듯한 굉장히 고급스러운 라운지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컬러가 바로 베이지 컬러입니다.
베이지 컬러는 익스클루시브 트림에서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퀼팅 나파 가죽 시트는 안 되고 일반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퀼팅은 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실내 컬러는 블랙 원톤 컬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캘리그라피에서도 물론 선택하실 수가 있는 블랙 원톤 컬러고요. 가장 사용하기 무난하고 유지관리하시기에 무난하지만 퀼팅 가죽 시트가 적용돼 있어서 소재나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급감을 많이 높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시트의 포지션 자체도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헤드룸도 소나타보다 전고가 좀 높기 때문에 헤드룸도 많이 확보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시트 자체는 정말로 편안하다라고 느꼈습니다. 뭐 고급감이나 편안함이나 이런 소재 부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 신형 그랜저는 시트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뒷좌석 블랙 원톤은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블랙 원톤이기 때문에 그냥 무난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깔끔하고 조금 시크하면서도 무난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게 블랙 원톤 컬러의 시트입니다. 저 헤드레스트 쿠션도 물론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네, 무리 없이 편하게 그냥 좀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선택하시는 컬러가 블랙 원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형 그랜저 컬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장 컬러는 총 8가지 컬러 중에 6가지 컬러를 보여드렸고요. 내장 컬러는 총 5가지 중에 2가지 컬러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신형 그랜저를 고려하시는 분들께서 직접 컬러를 보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한 자리에 차량을 다 모아놓지 않으면 보기 쉽지 않은 게 이런 다양한 컬러들인데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다양한 컬러를 모두 다 한번 찍어봤습니다. 모든 컬러를 찍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시승을 진행했던 컬러들은 모두 다 촬영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신형 그랜저 컬러에 대한 리뷰 이외에도 신형 그랜저에 새롭게 적용된 기능들에 대한 리뷰들도 업로드할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나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면 신형 그랜저에 대한 자세하고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